잠깐! 블라인드 AS 요청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제품 이상이 아닌데도 AS를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이니 이 영상을 보시고 AS 요청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사항, 제품 이상이 아닌데도 제품 이상인 것처럼 보여서 가장 많이 AS를 접수해 주시는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 거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영상을 따라해 보신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정면에서 보면 원단의 앞장과 뒷장이 간격이 맞지 않고 원단이 올라가면서 계속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원단의 끝이 상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화물이나 택배 배송 중에 살짝 충격을 받아서 원단이 한쪽으로 쏠린 것 뿐입니다. 이럴 경우 원단을 바닥까지 다 내려주면 이렇게 원단이 감겨있는 중간바가 끝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원단의 경우에는 앞쪽 원단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뒤쪽 원단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므로 앞쪽 원단을 약간만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뒤쪽 원단 역시 살짝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면 스무스하게 오는데요. 이렇게 앞뒤 원단을 선을 맞춰주면 원단 쏠림 현상도 앞뒤장 간격이 맞지 않는 현상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참 쉽죠? 두 번째 문제, 원단 앞뒤장이 사이가 너무 떠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설치를 잘못했거나 제품 하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블라인드 줄은 앞줄이 올라가는 줄입니다. 여기 있는 뒷줄이 내려가는 줄이고요. 나와 더 가까이서 당기는 줄이 올라가는 줄이어야 되는데 한번 당겨볼까요?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을 반대로 감으신 경우입니다. 제품을 다 내렸을 때 이 줄로 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이 뒷줄로 당겨서 올리신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원단 앞뒤 간격은 많이 뜨고요. 그리고 작동 역시 반대로 움직입니다. 옆에 다른 창이 같이 붙어 있다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럴 때 아주 단순하게 앞줄을 올라갈 때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원단 사이의 간격도 아까보다 훨씬 많이 붙었죠? 1cm 내외가 정상적인 간격입니다. 언제나 내가 움직일 때 나랑 가까운 줄이 올라간다, 뒷줄이 내려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감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품 하자도 아니고 설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괜히 에이스 센터에서 전화하지 마시고 앞줄만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까지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AS가 아닌 AS 문의를 알려드렸습니다. 괜히 고객센터에서 힘 빼지 마시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